가려줄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사진만 찰칵찰칵 찍었어요. 아니 그런 이제 엽더미가는 바지가 약간 좀 이렇게 내려 보였던 거예요. 되게 너무 토실토실하고 예뻐가지고 좀 말려줘야 됐었는데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어요. 그래요? 예, 아, 그래요? 동영상. 볼까요? 야, 보자, 보자, 보자. 웬일이야? 이렇게 해서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. 어떻게? 저 왼쪽에 몽고 반점 보이시죠? 몽고 반점. 아유. 아직도 몽고 반점이에요. 네. 왼쪽 엉덩이에 몽고 반점까지요. 이야. 야, 어머니까 지선 씨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 기억납니까 어머니? 그럼요. 제가 뭐 이렇게 힘들거나 우울한 일 있을 때 저 동영상 보면요 기분이 금방 좋아져가지고. 만약에 1등하게 되면 저 갖고 싶은 게 뭐예요? 저요? 네네. 지금 엉덩이 보여주고 타는 거예요 만약에. 한우요. 한우. 그럼 저 오래간만에 한우 우가 우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. 영혼이 없다, 영혼이. 너무 예뻐서 하는 거 먹어야 돼. 다른 사람들이 다 먹잖아. 총을 쏜 거야? 아, 잘 찍어놨어요. 네. 새로운 알파트입니다. 자, 다음 볼까요? 김간의 탈출 사건. 제가 저번에 서훈이를 때려가지고 엄마가 동생 한 번만 더 때리면 내다버린다 그러셨잖아요. 그런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서훈이를 또 때렸어요. 그래가지고 엄마가 진짜 버려야겠다고 해서 저희 가족이 모두 회의를 했거든요. 정근 왜 동생 서훈군을 때렸어요? 저도 사실은 말로 해결하고 싶은데요.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. 전 못된 애인가 봐요. 저도 모르게 계속 주먹이 먼저 나가요. 주먹을 로켓트가 달렸나? 형은 형 많이 무서워요? 내 사람 중에서 제일 무서워요. 얼마나 때리면? 야 정훈이 저 지훈군도 동생 정훈이 무서워요? 전 정훈이가 몸만 까딱 움직여도 무서워요. 보시다시피 정훈이 덩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. 정훈이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당하는 사람 무지 아프거든요. 저도 정훈이한테 맞아서 코피 난 적 있어요. 그러니까 정훈이가 힘이 집에서 제일 세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진짜? 화가 나요. 그래서 참다 참다가 올 초에 제가 그 마지막 경고를 했죠. 최후 경고를. 너 한 번만 동생이나 형 더 때리면 너를 내다 버리겠다.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또 때린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때는 진짜 다 가족들 모아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겠다. 지금은 또 손을 들어서 정훈이를 버리자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오면 내가 버리겠다. 정말로 진짜. 무섭게. 야, 너무한다.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. 오죽하면. 그래가지고. 그때 지훈군하고 서훈군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어요? 버리자, 버리자. 제가 동생인데 같이 못 살게 될까봐 엄마 울면서 안 된다고 했어. 전혀 엄마한테 네! 좋아요! 하고 말씀해. 아, 형 갖다 버리자! 네, 좋아요! 이렇게. 제가 형 다수결을 했는데 의견을 묻는데 정훈이가 좋다고 손을 딱 드는 거예요. 끄덕끄덕 하면서. 근데 이제 아무튼 그때 회의로 마지막으로 좀 봐주겠다.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잘 그 같이 살고 있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또 정훈이가 성훈이를 좀 괴롭힐 때가 있어. 그러면 성훈이가 저한테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. 성훈아 너 엄마한테 뭐라 그랬지? 엄마 정이 형 왜 안 보여요? 버린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보여요? 잘한다. 형 왜 안 보여요? 정훈 그때 기분 어땠어요? 본인 버리냐 안 버리냐 뭐. 저 그때 진짜 반성했어요. 그리고 엄마가 같이 살게 해줘서 진짜 다행했어요. 만약에 엄마가 절 선택 안 해줬으면 도대체 제가 지금 좀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. 근데 만약에 정훈아 만약에 버리자로 결정이 났어. 결정이 났으면 집을 나가게 되는데 집을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? 저희 집 근처에 남산이 있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남산에 올라가서 살 곳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어요. 자, 성근. 그렇다고 있냐? 그 회의 이후로 저 정훈이 형이 많이 달라졌어요? 제가 심심하다고 하면 엄청 재밌게 들어줘요. 그 성근, 그래도 저 정훈이 형한테 뭐 진짜 불만 있으면 딱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.
저도 모르겠어요. 정훈하고 저 지훈군하고 오늘 녹화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정훈이가 녹화를 끝까지